맛이 어떤 것 같아? 최고야?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너도 밤나무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훈제 삼겹살 슬라이스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저희 대통령 선거하는 날인데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확터 선거 결과 보려고 하나 구입을 했고요. 자, 이렇게 자 구워서 드셔도 되고 전자레인지 등 같은데 300g에 777하시 기왕이면 자 되어 있고 햄류 제품이고요. 돼지 삼겹살 수입산 97번지 되겠습니다. 가격은 한 8,000원 정도? 좀 비싸게 구입을 했는데 마땅히 먹을 게 없어서 이거 구입했습니다. 끓는 물, 전자레인지, 후라이팬인데요. 후라이팬이 낫겠죠. 전자레인지도 돌려 먹고 후라이팬에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당류는 4g 정도 되겠고요. 그 다음에, 어이구, 단백질은 좋은데, 지방이 99%, 포화지방 111, 여기는 숫자가 있겠네. 이런 게 많어. 자, 콜레스테롤도 높고요. 나트륨도 높고, 영양 성분은 안 좋고, 맛은 있을까? 이 생각이 드는. 자, 열어보시게 되면 양도 얼마 없긴 한데 좀 훈제라서 잘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. 전자레인지도 돌려 먹고 프라이팬도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전체 양입니다. 밑에도 좀 깔려 있는데, 자, 전자레인지 돌리시게 되면 밑에 보시게 되면 기름이 좀 많이 빠지죠. 예. 네. 가급적이면 전자레인지 먼저 돌리신 다음에 프라이팬에 돌리시는 게 약간 뭐 지방 포화지방, 콜레스테롤 돌리는 저 좀 떨어뜨리는데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그냥 먹어볼까요? 훈제로 만들면 이상하게 좀 제품들이 다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뭐 어차피 돼지고기긴 하지만 뭐 훈제 족발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데 뭐 기존에 먹던 삼겹살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죠. 뭐 맛은 뭐 그냥 살짝 간간하면서 맛있게 되어 있고 지방하고 그다음에 살코기 부분하고 이게 같이 들어 있네요. 그냥 이렇게 비벼주고 왔고요. 자, 이따가 프라이팬에 살짝 돌려서 또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후라이팬에다가 구워갖고 왔는데요. 자, 이렇게 뭐 약간 뭐 태워 먹는 거죠. 저번에 한번 그 리얼 소리 한다고도 좀 기름이 많이 나서 탔더니 튀겨 먹는 거예요. 그러고도 많은데, 자, 향이 뭐 그냥 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탄 맛. 확실히 구워 먹는 게 좋죠. 자, 여기다가 김치가 있으면 딱 좋죠. 느끼함, 살짝 그 느끼함들 싹 해서. 아, 이런 데는 또 겉조리가 또 해서 먹어야 맛있는데. 자, 또 이거 보고 또 밤중에 또 삼겹살에 김치 싸서 먹고 싶다. 죄송합니다. 자, 여러분도 한번 기회되시면 이렇게 맛있게 드셔보시고요. 근데 좀 비싸긴 하죠. 자, 좋다. 김치 더 갖고 와야겠다. 맛만 보려고 그랬는데. 자, 하여튼 이렇게 맛있게 싸서 드셔보시고요. 요거 말고 뭐 냉면이나 뭐 비빔면 같은 거에도 싸서 드셔도 괜찮고요. 하여튼 뭐 삼겹살도 괜찮긴 하지만 어떻게 가끔 이렇게 훈제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자, 하여튼 뭐 아까 좀 영양성분은 좀 그렇긴 했지만 뭐 삼겹살보다는 좀 기름 빼서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, 자, 하여튼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좋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그러니까.